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천둥 번개가 친대요. 금요일 오후에 제가 잠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곧 비가 엄청 쏟아질 것 같아요. 이번 월별 운세도 몇달 미리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며칠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유월 조금 몇달 미리 제가 또 약속드린 바대로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유월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골라봤는데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쫙 길을 모으는 뒷모습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사주상으로 10가지의 천간 글자가 있어요. 이 10가지의 천간 글자 중에서 자연이 봄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게 또 움직이죠. 그리고 여름에 막 꽃피웠던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결실을 저희가 거두어들이는 이제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정유월의 이유라는 환경이고요. 천간에 정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축축한 신축년 중에서도 병신월을 거쳐 정유월 되면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올라오고 드러나고. 그래서 숨을 수 없는 것들,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튀어 올라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상으로 볼 때는 양력이냐 음력이냐를 이제 끊임없이 또 저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는 음력을 보지를 않고 있죠. 제가 적어드리는 숫자는 모두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다만 양력도 음력도 기준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사주를 보는 것이고 그 절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 9월 7일.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마우스로 지금 건드려 보고 있는 2021년도 양력으로 9월 7일 저녁 이 6시, 18시니까 저녁 6시 52분. 거의 해가 질쯤 돼서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한달 동안 10월 8일 오전 10시 38분쯤에 할로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또 새로운 절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9월 7일은 거의 저녁이니까 저희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냥 9월 8일 오전부터 해서 경금이 약 10일 정도 이렇게 힘을 쓰고 그 다음에 9월 19일부터 해서 10월 8일까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이 압축된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경금 부분이 조금 더 투박하게 힘을 쓰는 부분이고 이제 신금 구간 같은 경우는 예리한 결과치를 낼 수밖에 없는 천간과 지지 운동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백로가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인 가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은 달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또 이제 고생스러운 한 달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각 일간별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일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목일간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갑목일간이 이번 9월 7일 저녁부터 정유월이라고 하는 달을 맞이했죠. 그러면 천간에서 맞이하는 이 에너지는 바로 상관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이 맞이하는 그 에너지는 정관이죠. 갑목은 봄에 가장 왕성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 좀더 쇠락하고 가을이 오게 되면 소멸하는 단계예요.
네, 그 소멸하는 직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병신월이었고, 이번에는 정묘월이라고 해서 갑목일간이 태지 환경에, 태지에 놓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은 이 갑목 입장에서 지금 첫 번째로 만난 천간 에너지가 갑목의 정화를 만난 거잖아요. 색깔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바꿔볼게요. 자, 갑목의 정화를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천간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천간에 있는 것들이 특히나 이 상관이라고 하는 갑목이 키워야만 하는 조건에 이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러면 상관인 정화를 위해서 이 갑목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 달이다 라는 뜻이고,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목이 뭐 흉해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좋아요. 굉장히 최상의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이그 두어 달 전에 이제 미월이 왔었잖아요. 그때는 천일기니라는 의미를 썼는데, 무조건 천일기니만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이 유라는 것은 결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갑목에게는 최상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천간에 들어온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움직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 이유 속에도 최적의 아주 작은 원룸에 내가 트로피를 막 펼쳐놓은 것과 같은 환경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고 내가 쓰임새 있게 분주하게 움직인다. 즉, 활동을 한다는 뜻이고, 근데 활동을 한 것에 있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활동이잖아요. 이유 때문에. 이 유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고요. 저희 주역에서도 말을 하는 입을 뜻하고, 그리고 이 유라는 글자 자체를 보시면 찰랑찰랑 흔드는 항아리랑 똑같아요. 항아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는 뜻이에요. 찰랑찰랑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고스란히 나의 이런 가지고 있는 옷가지, 그리고 나의 능력들, 이런 것도 고스란히 녹여내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차고 또 가성비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재성을 보시면은 이 토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재성 같은 경우에는 정제 활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토. 기토가 정제이고, 지금이 정유월이기 때문에 정제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이라는 거죠, 이번 달이. 그러면 편제인 무토도 어떻게 되나? 편제인 무토 입장에서는 실속이 없는 활동성은 잠시 사지 환경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정제 장생지만 보더라도 이번 달에 들어오는 어떤 자산이라든가 뭐 회사에서의 이동운이라든가 회사에서 어떤 그 제안이 들어오는 것들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긴 롱런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럼 관성도 한번 볼게요. 관은 바로 금이죠. 그럼 정관은 신금이잖아요. 이번은 정유월이기 때문에 바로 걸록지 환경이 놓이는 것이고, 편관도 이제 제왕지가 되겠네요. 편관은 경금이니까. 지금이 정유월이기 때문에 제왕지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 자체가 이렇게 왕하니까 본인이 큰 실수를 할 일도 없겠지만, 이번 달 자체가 결과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성비 있는 달이라는 것에 부합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식상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식상 같은 경우도 지금 불이잖아요. 자, 상관 먼저 보시죠. 상관이 여기서 정화가 되겠네요. 지난달에 제가 칠판이 조금 잘못 배치가 돼서 이번에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필기가 가려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정유월이잖아요. 이렇게 무기를 살펴보게 되자면 이것도 장생지죠. 그러니까 상관이 장생지에 놓인다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관도 미래를 예측하는 에너지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라든가 또 본인의 발언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능력 등 이런 자신의 능력 투출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아주 활기찬 형태가 되겠죠. 식신은
병화가 됩니다. 예, 식신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일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 이제 사지가 되는 거고,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관식신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 고저가 있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운이 약간 좀 리드미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이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또한 이 관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사업운이나 남편의 일 자체는 이번 달은 롱런 하겠다, 좀 고달프겠지만,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 갑목일간은 크게 고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게 들어오는 그 이득이라던가 또 사업상의 어떤 결과들이 좀 쉽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달픈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도 마찬가지죠. 인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깥 수기운이 인성인데 정인이 개수잖아요. 여기서 자 개수인데 우리가 지금 맞이한 게 정유월이죠. 그러면 병지의 환경이 놓이는 것이고, 편인 같은 경우는 임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정유월을 맞은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목욕지, 즉 인성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이것도 답답하게 만드는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 달은 갑목일간 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아주 좋은 쪽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9월 8일부터 해서 9월 18일까지가 바로 갑목이 경금을 약 10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 경금은 편관이죠. 여기서 자 편관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이 한 달 동안 여성분들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힘들냐, 대인관계나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관계들 방해를 좀 많이 받겠죠. 좀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조금 덜해요. 대체적으로 좀 결과물을 향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달이에요. 다만 이게 편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고 내 내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외부 환경에 좀 끌려다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첫 번째였고 9월 19일부터 약 10월 저희가 8일까지 갑목이 신금을 만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그리고 이제 앞에 10일이었으니까 약 20일 정도가 되겠네요. 기간이 좀 더 길고, 이 정관이 사령을 하는 19일부터 8일까지 이 기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업그레이드, 갑목일간 분들께서 발전하는 구간이 됩니다. 매우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한다는 것은 나 혼자서 내 길을 막 무대포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잔소리, 외부의 조언, 또 트레이닝 받는 기간이라는 거죠. 마치 어떤 아이돌 그룹을, 최상의 아이돌 그룹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제 기획사에서 많은 노력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0일밖에 안 되지만 잔소리를 듣고 훈련을 하게 되는 기간이다. 거기다가 이 정유월의 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형태의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 왜 신금 유금 보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탁 쳐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병신어라고 틀려요. 고개를 이렇게 탁 쳐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자신의 때를 위해서 내가 이 좁은 장소 안에 깔때기를 탁 이렇게 끼우고 이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준비가 됐어 라면서 나는 여기에서 압축을 해서 내 힘을 응축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게임 게이지로 치자면 무시무시하게 0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0부터 게임 게이지가 이게 100까지 있으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구간이 여기까지 탁 차오를 때까지 완전 완벽 태세, 완벽한 태세를 준비를 해서
튀어나갈 준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그 태지라는 환경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게 절대 아니고 아주 좁은 곳에 큰 에너지를 숨기고 있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갑목분들에게는 이 다음 다음 다가올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의 대략적인 것을 살펴봤는데 연애를 하시던 자기개발을 하시던 어떤 학업적인 운을 살펴볼 때에도 갑자기 뭐 진로를 변경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투자했던 것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발전하게 되고 잔소리를 좀 듣게 되지만 고달프지만 계속 뚜벅뚜벅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조물조물 만들고 있는 형태의 한 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을 쭉 봤을 때 절대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신유술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6월이잖아요. 술해라고 한다면 이 해를 격각을 시켜요. 이 해라는 것은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편인이란 말이죠. 외부에 드러내서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예리한 기술이라든가 예리한 어떤 그 확실한 자격증 같은 라이센스 같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유라는 환경지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를 준비를 하는 한 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리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연도 거를 제가 좀 빨리빨리 올려보려고 그리고 또 사주상담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또 따로 공지를 올렸거든요. 연말돼서 이렇게 무슨 그 행사 치르듯이 받는 게 사주상담이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평생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상담이에요. 1년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전체 운을 알고 그냥 언제 어떤 거를 내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메모하시거나 뭐 녹음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이 있다면 녹음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사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긍정적인 운을 또 끌어옵시다. 다음 달 운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일간 을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유월 9월 7일부터 음력 아닙니다. 9월 7일 저녁 6시 52분부터 백로라고 하는 본격적인 가을절기가 시작이 돼요. 이 로는 이슬로라고 합니다. 하얀 이슬. 차갑다는 거죠. 차갑고 하얗고 흰 백자. 이슬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10월 8일에 한로라고 하는 좀 더 찰 한자. 이것도 이슬로인데 좀 더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 아침 10시 38분에 또 한로가 들어오죠. 을목일간 분들도 차례대로 9월 8일부터 18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이 투박한 천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뒤로 약 20일 정도 10월 초까지 신금이라고 하는 결과치를 위해서 예리하게 쑤셔야 되는 신금의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을목입니다. 그러면 을목일간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유월을 맞이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신춘년에 정유월을 맞이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은 어떠합니까? 여기 있는 식신을 천간으로 마주한 것이고 이 유는 무엇입니까? 관성이죠. 편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이름은 편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음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이에요. 그러면 을목일간 입장에서 이 식신을 천간으로 만났다. 이거는 또 어떤 뜻이냐? 을목이 그러니까 갑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빠지고 자신을 그 정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식신 때문에, 식신의 영향 때문에 진짜 정신이 혼이 쏙 빠질 수 있어요.
돈이 쏙 빠져요. 그만큼 여기저기에서 굴려다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을목이 정화의 불길에 타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유라는 이 환경을 보시게 되면 정유월이니까 9월 초부터 굉장히 나는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은데, 날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길조라든가 또 귀인이라든가 이런 방문은 이번 달에 찾아오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뜻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모든 상황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자산과 관련해서 일이 많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집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다던가, 또 이제 자산, 가지고 있는 돈, 금전, 뭐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죠? 차량. 여기에 있어서 또 변동, 갑자기 빚이 많이 생긴다거나, 카드 빚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세금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달은 나쁘기만 한 그런 달은 아니에요. 제가 불안정하다는 뜻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중에서 주로 이제 양운동을 하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기회가 많아진다. 일에 대한 일적인 기회가 많이 생겨요.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일에 대한 기회라는 것은 승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음해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달파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양운동과 음운동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왜 고생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를 썼냐면, 외부에서의 외압, 압력이 많이 가해져요. 외부의 간섭, 외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참견을 많이 당하는 거죠. 건물주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형제 자매라던가 이런 외부에서 나에게 많은 참견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을목일간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내가 뭘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반대하고 삐딱선처럼 계속 뭔가 일치가 안 되고 화합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업이라든가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의 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성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 재성은 또 설명 빠지면 안 되겠죠. 토인데 정재, 나의 활동성을 보는 정재를 한번 보자고요. 무토가 되죠. 지금은 정유월입니다. 그러면 활동성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생각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까 제가 그 자산이나 금전 부분에서 변동이 많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재와 편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편재는 기토예요. 기토 입장에서, 이 기토의 무기 입장에서 우리가 정유월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생지입니다. 변화가 수시로 생기는 거죠. 이게 사지 장생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관은 어떠합니까? 관은 여기서 금이잖아요. 정관은 경금이죠, 여기서. 그러면 경금인데 현재 시기가 정유월입니다. 그러면 제왕지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고, 편관도 힘이 있겠네요. 신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금도 걸록지에 놓이는 것이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관성의 왕한 모습을 봐서 록지와 재왕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결과치는 나쁘지 않겠다. 힘은 들어도 눈치와 외압은 많이 받겠지만 여기서 내가 계속 견딜 수 있겠다, 버틸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인성 같은 경우에 이 정인과 편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수잖아요. 정인은 임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유월입니다.
여기서 목욕지가 되겠죠. 왜냐면 가을부터 생겨나서 겨울에 왕성한 게 임수니까. 편인은 어떠합니까? 개수지 않습니까? 개수는 이 정유월에서 병지 환경에 놓이겠죠. 그러니까 인성은 불안정한 거예요. 인성은 불안정한 거고 내가 답답할 일은 없겠지만 그 불안정함을 무마시킬 수 있는 인자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식상도 한번 보시죠. 식상은 불입니다. 자, 상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병화입니다. 지금이 정유월입니다. 사지에 놓이는 거겠죠. 그럼 식신은요? 식신이라도 어떨까? 식신은 정화인데 여기서는 장생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식신이 장생지다 보니까 이번 달은 좀 답답하고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긍정적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을 약 10일 동안 영향을 받는 거겠죠. 이때는 이 정관 경금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명령 지시 한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떨까요? 9월 19일부터겠죠? 10월 8일까지입니다. 을목이 신금을 만나게 됩니다. 신금은 여기서 편관이죠. 20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관 신금의 영향을 받은 을목 입장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위협적이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또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방향 전환을 하실 것이고 두 번째가 직장이나 사업상에서 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기 위해서 계속 고분분투하는 달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기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음기운이 많은 사람들, 음적인 영향을, 음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네, 외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외압이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외압. 외압이라는 것은 간섭이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달. 나의 의견을 무시당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에 상사가 그렇게 나의 방향을 수시로 바꿔서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많은 생각과 범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달프다 그랬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편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잠깐 불편한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어떤 것을 확인하고 고치고 맞춰가고 시행착오라는 걸 거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번 달도 이제 가을의 절기로서 여러분들, 저는 늘 응원 드리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좀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해서 을목일관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달 운세도 이렇게 핵심만 탁 집어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너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병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녹화 시작할 때는 천둥번개 치고 그랬는데 지금 잠깐 조용해졌네요.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9월 7일 저녁부터 백로라고 하는 가을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10월 8일 한로가 들어올 때까지의 정유월을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지장간별로 해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경금이라고 하는 투박한 천간이 움직이고 9월 19일부터
약 10월 8일까지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이제 힘을 씁니다.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에요. 그럼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번 정유월에 전체적으로 가을에 영향을 쓰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생기겠죠. 아무리 오랫동안 쉬고 계신다거나 운적인 변화가 없는 분들도,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보통 분들은 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게 바로 정유월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예, 월 표시는 안 할게요.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지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지는 바로 정재죠. 겁재, 정재. 겁재는 너냐 나냐 라고 다툴 수도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정재라는 것은 내 것이 될 것인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병화라고 하는 이 에너지 덩어리 자체는 4, 5, 미, 여름에 가장 왕성하고 신, 유, 술, 가을에 이제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가 죽을 사자를 써서 사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병화일간에게 또 이제 이번 달 월운이긴 한데 천일 귀인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바로 해하고 유거든요. 해하고 유인데 유가 바로 이 천일 귀인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재면서 천일 귀인의 환경지가 월로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신축년이고 정유월을 맞이한 거예요. 유축. 금의 이 재성이 이렇게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유가 뭐라고요? 천일 귀인이더라. 병화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병화가 막 비실비실되고 골골대고 있으면 저 유가 옴으로써 어찌됐든 천일 귀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간의 움직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겁재인 정화가 와서 병화가 정화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달이에요. 이번 한 달이. 잠깐 30일 동안만 거쳐가는 것이긴 하지만 병화와 정화가 함께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정화와 함께 있기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싫어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운이 생기는 거죠. 이동수, 이동운이 이번 달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동운이 내가 싫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란 쪽으로. 천의 기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또 금전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로또 복권이라던가 아니면 꽁돈이 들어온다거나 잊고 있었는데 환급 받는 일도 생겨요. 어떤 기관으로부터 내가 과오납이 생겨서 과오납이라던가 일시불로 환급을 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이제 각각도 이제 뜯어볼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가 그려드려야 되니까 재성이 지금 금이잖아요. 정재가 신금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이 정유월이잖아요. 걸럭지죠. 현재가 그러니까 재성이 왕성하다는 얘기를 지금 적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적어드린 거 복잡하게. 이건 또 재왕지예요. 경금 입장에서 재왕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성 자체가 록이나 왕지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 재성 자체도 굉장히 왕성하죠. 그러니까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성도 지금 보시게 되면 순대 정관은 계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정유월이니까 병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편관은 임수예요. 정유월이죠. 목욕지예요. 그러면 유동적이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병지 목욕지에 관성이 놓이게 되면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뜻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입지, 사업상에서의 사람들과의 융화되고 화합되는 입지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정관인 계수가 이
정묘를 받아서 병장경에 놓인다는 뜻은 본인이 과장이라던가 부장이라던가 사장이라던가 어떤 그 포지션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나의 직위상에 제가 이동수나 변동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위상의 변동이 생기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재성이 걸록지나 왕지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직위상의 변동이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실한. 건실하는 뜻은 앞으로 오래오래 내가 이 자리를 해먹을 수 있더라. 아주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먹잇감을 물어다 주더라. 그 얘기거든요. 회사에서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죠. 계속 어떤 지방지사에서 일을 뭐 2년씩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상태의 병활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좀 어떤 제안이 왔어요. 이걸 좀 해보겠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연봉은 비슷한데 내가 계속 2년씩 옮겨 다니는 걸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굉장히 안정화돼 있더라. 그럼 교통비라던가 뭐 식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화되는 거죠.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마이너스 되는 금액들이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지출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된다는 의미예요.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9월 8일부터 해서 첫 번째로 18일까지가 이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편재를 만나게 되는 10일 동안의 오늘 또 보자고요. 병화분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기가 아주 강한 병화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좀 차가운 음기가 많은 병화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기라는 거는 가을, 겨울이고 이 양기라는 것은 봄이나 여름을 뜻해요. 그래서 양기가 강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문제들, 답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기다려왔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물도 많고 금도 많고 이런 이제 차가운 쪽 병화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초조해져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이걸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을 잘못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 10일밖에 안 됩니다. 이 구간이. 이제 두 번째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병화분들이 신금을 영향을 받는 이제 정제가 되겠네요. 20일 동안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정제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욕심이 커집니다. 양보를 덜하게 돼요.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 베풀어주는 거, 얄짤 없어집니다. 욕심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고 시비수가 생길 수가 있고 다툼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번 달 병화분들은 변화는 들어오지만 아주 좋다 그랬죠. 이게 아주 좋다는 뜻은 뭐냐면 남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오니까 잘난 척하고 내 것만 욕심을 부리고 내 말만 하려고 하고 이걸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병화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거기서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것이 연애든 결혼이든 학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이든 금전적으로 조금 쪼달리는 시기가 있더라도 이제 양기가 강한 병화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되시는 거고 음기가 강한 분들,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겨울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혹은 태어난 월장은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인 세력에 있어서 좀 차갑다, 병화지만 이런 분들은
초조해지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어리석은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후반부에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 좀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가 운이 좋다는 것은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운은 항상 두 갈래예요.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도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것이 들어올 때 사고운도 같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운의 해석을 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다는 게 저희가 막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고 막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펼칠 수가 있는 것, 방해를 받지 않고 남들에게 내가 좀더 여유가 생기는 것, 차분해지고 거기서 이제 욕심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얼음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 즐겁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겠습니다. 정화. 자, 정화분들도 이번 정유월을 보시게 되면은 9월 7일, 예, 양력으로 표기된 숫자입니다. 백묘라고 하는 절기가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적으로 받을 때는 이제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저녁부터 너무 칼같이 보기보다는 9월 8일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9월 8일부터 10일 동안은 경금이라고 하는 투박한 천간의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10일 동안 받으실 것이고,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좀더 예리한 결과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천간에 의한 리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동그라미부터 또 설명을 들어갈 텐데, 자, 보시면 이게 정화일간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정유월이니까 본인 일간과 같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서 들어온 이 유라는 에너지는 편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일 귀인의 글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하고 유가 정화일간에게는 천일귀인이에요. 자, 그러면 정화가 정화를 만난 거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화와 정화가 만났다는 것은 아주 뜨겁고 뜨거운 천간 에너지들끼리 만난 셈이고, 안 좋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정화와 정화를 만난 건가? 정화는 굉장히 실속이 있는 불길이거든요. 여름을 거쳐서 드디어 가을 위에서 불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이면서 조명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또 그동안의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듣는다거나 존경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자, 그리고 이 정유월의 환경 자체가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들이나 기쁜 일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이제 펼쳐볼 텐데, 이 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금이 재성이에요. 정재가 경금인데, 정유월이니까, 제왕지에, 그리고 편재가 신금인데, 정유월이니까, 걸럭지에 놓여있죠. 그러니까 재성이 굉장히, 굉장히 왕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의 직업적인 영역, 또 돈을 버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편 인성이 목이잖아요. 가을이니까 목이 당연히 힘을 못 쓰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어서 이제 또 적어볼 수가 있는데, 갑목이 정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정유월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지. 그리고 편인은 을목이잖아요. 정유월에 놓이게 되면 이건 또 절지죠. 그러니까 절태지 인성이 힘을 못 써요. 인성이 힘을 못 써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이득 같은 것이 아주 좀 불편해질 수 있는 달이에요.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 때문에 칭찬도 듣고 존경도 듣겠습니다만 이것과 연관해서 시기나 질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잘난 것은 사람들이 잘못 보니까 우리의 속성상. 관은 어떨까요? 관은 수기운인데 정관이 임수죠. 정유월입니다. 목욕지가 되겠죠. 그리고 편관은 개수잖아요. 병지에 놓이겠죠. 이유라는 환경지가. 관성이 불안정하다는 말이 역시 또이 인성에서 설명드린 바와 연결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이 안될수 있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식상도 이제 토가 되는데 상관이 무토가 되고 정유월에 놓이니까 사지. 억울한 일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식신은 기토입니다. 식신은 정유월에 놓이는 거니까 장생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심부름 시키고 일에 대한 지시나 일복은 상당히 많은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자산, 또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어떤 인간적인 인간관계, 대인관계,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얻는 거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번 달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정화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달입니다. 이건 이제 정제죠. 약 10일 동안. 그럼 이때는 경금 이 정제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정화일관 입장에게. 근데 이 경금 정제가 곧 신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편제로 바뀌게 돼요. 정제가 편제화가 된다는 거죠. 이 구간에. 그래서 대충대충 일하시는 것은 이 기간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문성 있게 일하실 거고 전문화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학업도 그렇고 굉장히 결과치가 우수합니다. 시험이라든가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기관에서 뭔가 이제 받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경쟁에서도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정화가 신금을 약 20일 동안이나 이건 편제죠. 20일 동안의 영향을 받는 이 구간에는 신금이 정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편제가 편제답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집중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아까 언급드렸던 질투, 시기,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뜯기는, 뺏길 수가 있는 실속의 그 득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이번 달은 천의기니 들어온 달이다 보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좀더 많고 계속 일만 하거나 공부만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정유월이기 때문에 어떤 술 약속, 술이나 또 약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고 유라는 이 속성상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면 그걸 적정량만 드셔야 되는데 어떤 오남용되는 일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버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히 많은 달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쓰실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쓴다는 것은 나의 그 돈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운도 같이 좋아지시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실속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에 결과치가 아주 좋아요. 이 9월 18일 중순까지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보입니다. 요 뒤에는 너무 좋다 보니까 실속이 떨어지고 사람들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건드리더라 자꾸 나를 불러내더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오늘 흐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월은 준비해서 며칠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토도 연달아서 이제 정유월 똑같이 보실 텐데 9월 7일 저녁에 백로라고 하는 가을의 직접적인 절기가 들어오고요. 이제 10월 8일에 오전에 한로라고 하는 좀 더 추워지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10일 동안 경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달아서 이제 금이니까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식상이 천간에서 계속 영향을 줘요. 경금은 좀 더 투박하게 10일 짧게 그리고 그 뒤에는 20일 정도 신금이 영향을 주게 될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핵심적인 말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무토예요. 무토고 이번 달은 정유월입니다. 그러면 천간에서 만난 것이 바로 이 인성자리에 있는 화죠. 그리고 이 금, 정유의 이것은 아까 제가 천간에서 움직이는 식상과 같은 글자입니다. 즉 상관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에너지로 들어온 달이에요. 또 사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는 달이 되겠습니다. 무토와 정화가 이렇게 천간에서 먼저 맞닥뜨리게 된 이번 달에는 이 정인 정화를 만나서 우리가 목을 키우게 되는 것이 사주예요. 화초를 키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화초를 끝까지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정화라는 정인 때문에 화초를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정화의 불길로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유리 같은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활동적인 부분들에서 좀 제약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자, 첫 번째로 재성이 수기운이잖아요. 정재가 계수입니다. 그리고 정유월입니다. 병지 환경에 놓이겠고 편재는 임수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놓일 수 있겠죠. 즉 유동적인 활동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해요. 마치 주식시장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성은 어떨까요? 목이죠. 자, 정관 보겠습니다. 정관은 을목이 된 거고 을목에서 우리가 정유월을 맞아들인 거니까 절지 그리고 불리하죠. 편관은 갑목이잖아요. 갑목 입장에서 태지, 절태지에 놓이니까 관성이 불리합니다. 관성이 힘을 못 쓰는 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 남편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이제 바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의 일에 관련해서 좀 시름이 생길 수 있는 달이라는 거죠. 그럼 식상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식상이 금입니다. 상관은 여기서 신금이죠. 우리는 현재 정유월을 맞아들이고 있고 걸록지고요. 그리고 식신은 경금입니다. 경금 입장에서 정유월을 맞아들였으니까 제왕제가 되겠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운과 관련해서 이건 여성분들입니다. 자식운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기쁜 일들이 생길 수 있더라. 또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인성, 정인, 편인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화죠. 화인데 정화, 정인을 보게 되면은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고요. 이번 달이 병화 같은 경우는 사지에 놓이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식상을 인성이 만약 강했다면 이 식상이 아무래도 힘을 못 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덜 답답한 거죠. 다만 스스로 결과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언급을 제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은 자기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힘 조절. 그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이 무토가 경금을 만나는 달이고, 경금은 식신이죠. 10일 동안 영향을 미칠 텐데, 영향을 받을 텐데, 드디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결과치를, 결과물을 완성해내요. 아주 좋아요. 이번 달은 기쁜 일도 많을 것이고, 이 식신으로 인해서 본인이 빛나는 기간이에요. 조직에서 제대로 된 일처리,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완수해낼 수 있고, 또 빛나 보인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공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아이고, 무토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자, 무토가 신금을 영향을 받는데, 이 신금은 바로 상관이죠. 20일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텐데, 이 신금 상관으로 인해서 무토가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요. 제대로 내고, 다른 사람하고 화합은 좀 떨어지겠죠. 이 상관 영향을 위해서 화합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보람찹니다. 보람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니까 추진력도 생기고, 다만 보수적인 조직에 계신 분들은 관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흐름으로 점점점점 가기 때문에 상사나 클라이언트에게 자기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대체적으로는 자기 목소리 내고 결과치도 내고 기쁜 일낼수 있는 쪽으로 가실 거고, 또 스트레스도 상당히 덜할 거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좀 적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은 오랜만에 좀 빛나는 달을 보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커리어적인 부분도 빛나시는 기간이니까. 아,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은 활동성에 있어서는 시시각각 변화가 좀 많겠지만, 결과는 상당히 괜찮더라. 우수한 결과를 낼수 있겠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달 월은 제가 며칠 하나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유월을 기토일간 분들이 이제 맞으실 텐데, 9월 7일 저녁에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추워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요. 10월 8일 오전에도 한로라고 하는 더 추워지는 절기가 들어와요. 이 로는 이슬 로자입니다. 이슬이 맺힌다라는 뜻이고, 새벽 이슬 맺히는 것처럼 차가운 수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겨울이 되는 이 해월부터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병신월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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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을 점점점점점점점 틀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균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9월 8일부터 약 10일 정도, 9월 7일은 저녁에 들어오는 거니까 저희가 운 쪽으로 체감하는 것은 9월 8일부터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투박한 이 천간이 들어와서 10일 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19일부터 또 20일 동안은 신금이라고 하는 더 예리하고 가성비 높은 천간이 힘을 쓸 것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식상의 영향을 받는 기토일간 입장에서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정유월이에요. 그러면 천간에서 우리가 만난 에너지는 바로 편인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서 만난 에너지는 바로 식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이 환경지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자, 편인 식신을 만나게 된 이번 달, 이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우리는 화초를 키운다 그랬어요. 이 목을 정화의 불길 때문에 화르르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답답해질 수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답답해질 수가 있고, 또
편안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정신적으로 빈번하게 귀찮은 일들에 시달려요. 그런 이제 음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는 달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대인 관계에서 시달리는 일이 생겨서 고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장생지 환경이기 때문에 남는 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치를 볼때왜 장생지로서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기토일관 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이번 달좀 편안합니다. 남성분들 좀 편안하시고, 우리 음적인 운동을 같이 하시는 이 여성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반반이란 거죠.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또이또이, 또이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과치는 좋아요. 장생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유는 고스란히 남는 장사예요. 특히 이제 그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 자식운 쪽에 있어서 괜찮은 달입니다. 다만 이제 식상이 이렇게 커지니까 관성은 점점점 무력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승진이나 우리가 볼때 직장에서 돋보이긴 좀 어려운 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도 남는 건 있다는 거예요. 자, 재성부터 한번 볼까요? 재성은 수기운인데 정재가 임수죠. 지금 현재 정유월입니다. 그러면 목욕지에 놓이는 것이고, 편재는 계수죠. 정유월에 놓여서 병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입니다. 이 재성 자체가 유동적이고, 관성의 무력화를 언급드린 거를 이제 볼게요. 정관이 간목이잖아요. 지금이 정유월이니까 태지에 놓이는 것이고, 편관 을목은 절지에 놓이겠죠. 이게 관성 자체가 절태지에 놓이는 것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전 조직원의 골고루 일 잘했다고 칭찬을 주는데, 나의 공로는 별로 눈여겨봐주지 않더라. 나에게 돌아오는 칭찬이나 나의 몫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나도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고, 나도 나만의 몫을 챙기고 싶은데,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 그런 달이 되는 거예요, 기토가. 그러니까 힘은 많이 쓰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이 관성이 이렇게 무력화된다면은, 승진에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승진에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이 관이라는 게 여성분들께는 남편운도 되잖아요. 남편운이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뭐 육아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남성분들의 경제적인 것에 지금 의지를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남편을 잘안 풀리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식상도 한번 보자고요. 식상은 지금 금이잖아요. 상관이 경금이죠. 경금 입장에서 지금이 정유월이니까 제왕지. 그러니까 자식운이 좋다는 이게 이 얘기예요. 식상이니까. 식상이 좋다는 거니까. 식신이죠. 식신 신금이 현재 걸록지에 놓이는 달이 됩니다. 이렇게 식상이 좋으니까 자식운도 좋지만 본인이 프리랜서나 예술가나 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어떤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또 인성, 정인, 편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병화가 정인이고 정화가 편인인데, 병화 입장에서는 사지에 놓이는 기간이고, 또 이제 편인은 장생지에 놓이니까 어떤 기술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격증 이런 운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좋다란 말입니다. 이번 이 금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자식운도 좋았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았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았고 괜찮았고, 다만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승진에 대한 야망이 있는 분들은 좀 불리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디테일하게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기토가 경금을 즉 상관을 11동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완성품을 보는 거죠. 꾸준하게 달려왔던 완성품, 결과물, 또 학생분들은 학업, 또 직장인들은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한 달이 이 10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기토가 신금을 이제 영향을 받는 구간인데, 이건 식신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일 정도라 길어요. 이때가 되면 더 바빠져요. 인기가 높아져요. 엄청 바빠요. 바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실 것이고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고, 신금을 이제 내가 닦아주기 위해서 기토가 굉장히 일을 쓰는 거죠. 토와 금이 어우러지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쉬고 계실 수가 없어요. 쉼이라는 거는 힘들어요. 기토일관분들. 하지만 예외는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도 쉬었고 지금도 쉬었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는 운세 방송을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던, 밖에 나가서 이력서를 돌린다거나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세 방송에 영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음간이기 때문에 이 기토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달, 이제 10월달 넘어가실 때 일이 막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제가 또 며칠 때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낮에 녹화본 보시면서 아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또 피드백 주실 거예요. 항상 막 얘기 드리지만 이 월운은 1년 운세보다 크지는 않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고 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태어난 달, 태어난 생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경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유월을 지금 맞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7일 저녁부터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또 10월 8일 아침에 할로라고 하는 더 추워지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이 로는 이슬 로자고요. 9월 8일부터 우리가 자정부터 해서 9월 18일까지 경금이라고 하는 같은 글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쐐기운이 또 더 날카로운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금이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이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금일간 분들을 상당히 많이 뵙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겨울을 지나고 계시니까 이 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식상의 해잖아요. 해자축이. 그래서 저와 계속 인연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빙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너무 저기 안 좋은 의미로만 듣지는 마시고 어차피 거쳐가야 할 일들이 들어와요. 자, 경금입니다. 정유월이고요. 9월이죠. 9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이 정화라고 하는 정관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신유술 가을에 이 경금은 아주 왕성한 환경지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왕지 환경에 이제 놓이시게 되는 시기고요. 경금이 천간으로 정화의 이 정관을 만났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정관 정화에 의해서 경금이 신금으로 신금화되는
즉 겁제화될 수 있는 이 경금이 다듬어져서 신금이 되려면 정화가 필수예요. 근데 그게 들어왔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글자가 이제 힘을 쓴다는 거죠. 즉 박빙의 승부라 그랬어요. 승부를 낼 수밖에 없고 내가 드디어 앞달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결과물을 내놓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결과는 좋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올해 뭐 주식 투자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어떤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이번 달, 이번 이 9월 달, 10월 초 아주 크게 얻을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자산, 투자 관련된 재물 그러니까 금전운이 상당히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달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양운동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음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질병, 아픈 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플 수가 있고 또 큰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퍼다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소모가 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믿었던 절친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그런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성분들만 그렇습니다. 음운동을 하는 분들이라서. 자, 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재성은 이 목이 지금 재성이잖아요. 정재가 을목입니다. 지금이 정유월이에요. 그래서 절지, 절제 놓이고 편재는 간목이죠. 정유월에 놓이죠. 태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절태지, 즉 재성,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9월에 어디론가 제안을 받았어요. 섣부르게 결정을 하셨을 경우 이틀 정도 출근을 하셨다가 다시 원래 회사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관성도 한번 보자고요. 불이죠. 정관은 정화입니다. 정유월이니까 장생지에 놓이죠. 편관은 병화입니다. 정유월이죠. 사지에 놓입니다. 그나마 정관이 장생지니까 안정적인 거죠. 한 장소에 계속 붙박이처럼 계셨던 분들은 큰 이동운은 없습니다. 식상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식상은 수기운이니까 상관은 계수죠. 지금이 정유월이니까 병지에 놓이는 것이고 식신은 임수인데 정유월이니까 목욕지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식상도 변동이 심한 거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운도 변동이 클 수 있어요. 아이가 진로를 갑자기 바꾼다거나 아이의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거나 아이의 그 학업은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인성도 지금 보시게 되면 토예요. 토는 이제 이걸 그대로 따라 보시면 되는데 정인은 기토잖아요. 기토가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죠. 편인은 무토인데 사지에 놓이는 거니까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와 경쟁을 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기에는 이번 달만큼 좋은 달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인성 자체가 정인만 장생제 놓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업이라던가. 학업이면 수험생이죠. 수험생. 그리고 이제 경쟁 관계에서 승진 시험을 펼치시는 분들도 이거는 장생지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경금분들이 경금을
이거는 비견이라고 그래요. 같은 글자니까 10일 정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경금분들이 이 기간 전에 계속 괜찮은 그 결과물을 내놓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찌됐든 간에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구간의 시험이라든가 또 어떤 지사끼리의 다툼, 뭐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겠고, 그 다음에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경금이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제 겁재죠. 겁재, 그리고 20일 정도 기간이 걸릴 텐데, 이때는 경금이 힘이 있어요. 경금이 신금에게 완전 밀어붙여요. 추진력에 완전 밀어붙여서, 이거는 그냥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라 감정적인 다툼. 누가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1번이 2번을 완전히 밀어내는 형국이에요. 밀어내는 거.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기간이에요. 법적으로 송사가 펼쳐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송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계속 다투거나 어떤 그 기싸움, 알력 다툼.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달아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은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나갈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경건분들이 대인관계에 어떤 싹을 꽃피우신다거나, 뭐 연애를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내가 생뚱맞은 새 출발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고요. 결과물, 이런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결과물과 또 상품성이 있는 시장에 나를 증명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발표, 시제품 같은 것을 발표하시게 되겠죠. 시제품을 발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이건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조직에서 인정받고 경영을 시작하고 누군가를 물리쳐서 내가 이득을 얻고 기득권을 확립하는 기간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이니까 명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며칠 뒤또제 월별 다음 달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유월을 이번에 맞이하시게 되었고, 양력 날짜 기준으로는 이 절기가 9월 7일 저녁 늦게 백로라고 하는 절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도와주는, 어우러져서 경쟁을 하는, 도와준다기보다는 자칫 일부 분들에게는 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글자들이 들어와요. 경금과 신금이 차례대로 10일과 20일씩 영향을 미칠 텐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금이에요. 자, 신금일관 분들께 이번 달은 정유월이죠. 자, 그럼 크게 적어봤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게 바로 정화라고 하는 편관입니다. 편관 에너지고, 지지 에너지는 비견 에너지죠.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이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달이 됩니다. 우선 천간의 에너지 작용으로 인해서 이 정화를 만나게 된 신금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에 의해서, 다행히 지금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이 신축년에 정화를 받기 때문에 좀 덜 흉한 건 있어요. 어차피 1년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편관인 정화로 인해서 자칫 녹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나마 이번 1년이 더 크게 이 신축으로서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영향을 주려고 하다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죠. 위험할 수 있는 달입니다. 자칫
녹아버린다는 뜻은 신금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에너지의 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재성 보겠습니다. 목이 바로 재성인데, 자, 정재와 편재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간목이 정재가 되는 것이고, 을목이 편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정유월입니다. 그래서, 정재 입장에서는 태지, 그리고 편재 입장에서는 절지에 이렇게 놓여서 재성이 무력화됩니다. 활동성이 이번 달은 잔잔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동이 잘안 되시고, 이동이라는 것은 이사라던가 또 이직 같은 것도 되겠네요. 불편함이 올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경우. 또 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관성이죠. 정관이 병화예요. 지금이 정유월이고 또 편관은 정화인데 정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생지에 놓이겠지만 병화 같은 경우는 사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편관만 장생지다 보니까 이번 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조직에게 또 외압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인성도 보겠습니다. 인성은 우선 정인과 편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정인은 바로 기토. 기토 입장에서 이 정유월을 맞은 거니까. 아, 죄송해요. 정인이 아니고. 제가 잘못 적어 보냈어요. 무토가 되겠네요. 무토가 정인이고, 이 정유월을 맞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지가 되겠죠. 그리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이 정유월을 맞이한 거니까 기토 입장에서 우리가 무기를 살펴보면 이게 장생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인이 사지에 놓이고 편인이 장생지에 놓이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봤을 때는 편인이 장생지다 그렇다면 라이센스라든가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결과가 좋죠. 결과가 좋고 학업이라든가 집중력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상. 식상은 수기운인데 상관이 임수가 되겠네요. 자, 임수 그리고 식신은 또 계수가 되겠네요. 상관은 목욕지가 되는 것이고 식신은 병지가 되는 거겠네요. 이제 같은 내용 계속 적다 보니까 살짝 멍 때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식상 같은 경우도 이게 변동이 많게 되는 거니까, 변동 변화가 많은 거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 운이 이번 달은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의 어떤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을 경우 여성분들 입장에서 남편분들의 이 사업운이라든가 일적인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디테일하게 좀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이 신금일간 입장에서 경금을 영향을 받게 되죠. 경금을 만나서. 경금이 바로 겁재죠. 그리고 1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실 텐데, 이거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경쟁이 아니에요. 어떤 안전사고라던가, 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좀더 투박한 운이 와서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시비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어떤 법원 또 접촉사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오늘 보시게 되면 신금일간 입장에서 또 우리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견이고 2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실 거거든요. 이거는 동등한 거예요. 이거는 동등하게 경쟁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이 경쟁은 다툼에서 나온 거예요.
경쟁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인해서 경쟁이 생겨요. 다툼이 좀 더 큰 거예요. 여기서 이미 시비나 다툼이 벌어졌고 그 인자가 생성이 되기 시작해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외압에 의한, 외압이나 주변의 간섭에 의한 경쟁이 억지로 밀어붙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나는 그 거래처에 가기 싫고 나는 그 클라이언트를 마주하기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대신 수습해주는 것, 타인의 사고를 내가 수습해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신금분들도 경금 만큼 박빙의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팎으로 분주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저는 그래도 그나마 신축년이기 때문에 그 큰 일운에서, 그 연운에서 먼저 좀 감에서 이게 건너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겪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신금분들은 경금만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잘 이겨내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조심해야 되겠구나, 막 겁먹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끄덕끄덕 이런 해석도 있구나, 이러고 이제 활용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신나게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조금 보시면 정유월이 이제 들어오는데 음력이 아니라 양력 날짜 기준으로 제가 적었고요.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9월 7일 저녁 늦게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로는 이슬로자고요. 10월 8일 아침에 한로라고 하는 더 추워지는 가을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계절을 점점 찾아가기 시작하는 계절이고 경금이 10일 정도, 신금이 20일 정도 영향을 임수일간에게 주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임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정유월이고 이번 달은 가을이기 때문에 인성의 계절을 맞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유월의 이 정화가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재성, 즉 정제가 천간 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 유라는 것이 바로 여기 정인이죠. 정인이 이 유의 형태로 지지에 이제 들어온 부분이고 또 임수는 신, 유, 술 이 단계에서 장생, 목욕, 관대지를 거치기 때문에 바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정화를 만난 달이에요. 천간으로는. 그러면 이제 대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안정적인 달은 아니에요.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말도 좀 잘 들리고 저것도 좀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좀 좋아 보이고 이렇게 좀 팔랑팔랑 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팔랑팔랑 될 수 있느냐. 이 6월이 들어오면서 신유술해 해를 격각을 시켜요. 해라는 것은 여기서 임수의 친구죠. 임수의 친구는 비견을 격각을 시키기 때문에 나 혼자서 뭔가 독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재성을 한번 뜯어볼게요. 재성이 바로 화. 그러면 정제가 정화가 되는 거고 정유월이니까 장생지가 됩니다. 욕심이 커지겠네요. 장생지가 이제 정제가 장생지 의미는 거니까. 그럼 편제는 병화죠. 병화가 정유월이 도는 거니까 사지환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성도 한번 볼까요? 관성은 토고, 어렵지 않습니다. 정관이 기토가 돼요. 그럼 기토 입장에서 이 정유월을 맞은 거니까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럼 편관은 무토가 되는 거죠. 반복해서 또 적다 보니까 살짝 또 멍 때릴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사지입니다. 덜 괴롭습니다, 이번 달. 스트레스 좀덜 받고, 그 다음에 식상도, 이제 목을 보시게 되면, 식상은 조금 어두워요. 자, 상관이, 을목이 되죠. 정유월입니다. 절지. 그리고 식신. 간목이죠. 목을 키우기는 좀 어려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유월이니까 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무력화되는 거죠. 식상이 빛을 이루어요. 자, 이제 인성을 보시게 되면 금이에요. 인성이 정인이 신금이 되고 지금이 정유월입니다. 걸록지가 되는 거죠. 그럼 편인은 경금이죠. 정유월이니까 제왕지의 의입니다. 인성이 왕성해지니까 인성이 왕성해지니까 식상이 무력화가 되더라. 이건 이제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상이 무력화됨으로 인해서 미혼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게 상대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또 남자든 여자든 저희가 살펴봤을 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식운도 그러니까 여성분 입장에서요. 자식운도 운이 하락을 하는 거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정관편관은 나눌 수 있긴 하지만 관성운 자체를 자식운으로 봤을 때는 불안정한 면은 있지만 그렇게 쇠락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막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부분이고 재성은 재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성도 정제.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을 봤을 때도 디테일하게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임수가 경금을 여기서는 편인을 10일 동안이나 영향을 받으시는 건데 보람이 생겨요. 이 편인으로 해서 보람은 생기고 또 이 임수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임수가 하는 일이 생기죠. 실제로 할 일이 생겨요. 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불안정한 건 있어요. 계속 롱런하는 거는 힘들고 잠깐 돋보이게 하는 거,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상식에 나간다거나 예술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어떤 작품 활동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보람이 생긴다는 거죠. 결과물을 내놓아요. 모든 일관들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임수가 드디어 신금의 영향을 받죠. 이거는 정인이죠. 20일 동안이나 받아요. 그럼 신금의 영향을 받게 되면 드디어 임수가 이 신금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금을 씻어주게 되고 신금을 닦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겁니다. 뭐 누군가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거나 이 얘기는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금일간에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임수는 안 그래요. 임수는 자기답게 자기의 어떤 단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마돼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하고 어떤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나보다 더 심한 일을 한 사람이 두각이 되거나 내가 잘못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용서 받아 버려요. 내가 심지어 범죄에 준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임수분들이 천일기는 아닌데 드러나고 인기가 있고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으로 말씀드린 포장화 되는 거예요. 이번 이 시기에. 그래서 임수분들은 그렇다고 오늘 좀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아 도깨비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럼 이번 달은 어떨까 이렇게 점잖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내가 직장에서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내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많이 추켜 세워주더라. 근데 식상은 이번에 빛을 보기가 힘든 시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을 합니다만 이번 달은 이상하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로운 게 없더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번 달. 묻어가는 거고 책임질 만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에 준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크게 혼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일간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개수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유월을 이제 맞아들여서 9월 7일 음력 아니에요. 저녁부터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로는 이슬 로자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아침에 한로라고 하는 더 추워지는 계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9월 8일 정오부터 해서 저희가 실감하는 것은 약 10일 동안 경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수일관분들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금균이 오는 거죠. 그리고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좀더 예민한 예리한 기운이 힘을 쓸 것입니다. 이 흐름대로 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계수일관이고 이번 달이 정유월이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바로 여기 있는 글자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 들어온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편재 에너지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부분이신데 이번 천간에 만난 게 정화다 보니까 계수일간은 가만히 있다가 이 편재가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의 빛의 불안정성을 이끌어내는 그 달이기도 하고 또 지지에 들어온 게 편인이다 보니까 환경지 자체가 계수의 고유한 글자들이 영향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계수의 고유한 자수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고유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찌됐던 지금 이 유금이 와서 계수와 무리를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이번 달 계수분은 답답해지는 게 있고 또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그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누구 편 먹고 누구는 누구 편 먹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 자체가 좀 고달퍼지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재와 또 관을 또 설명을 들어볼 텐데 재성이 여기서 이제 화거든요. 정재가 병화가 정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유월이니까 이건 이제 사지가 되는 거고 편재가 정화잖아요. 정유월이니까 이게 이제 장생지가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편재가 장생지를 맞이하는 거니까 어떤 투자, 편재성으로 인해서 투자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관성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토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관이 무토이고 무토가 정유월을 맞은 거니까 사지에 놓이는 것이고 편관 같은 경우는 기토가 정유월을 맞이하는 거니까 장생지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 편관이 장생지에 놓이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격이라던가 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상이 목이에요. 상관이 갑목이잖아요. 식상이 이제 무력화되겠죠. 우리가 정유월을 맞이하는 거니까 여기서 태지가 되는 것이고 식신은 을목이니까 여기서는 정유월을 맞아서 절지가 되는 거죠.
식상이 무력화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서 아까 중복해서 안 적을게요. 인간관계에서 이 식상이 무력화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재성에게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직장에서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인성도 볼게요. 인성이 금이에요. 정인이 경금이 되겠죠. 금이니까. 이거는 제왕지가 되는 거고, 편인이 신금이니까 정묘를 맞이하게 되면은 걸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지가 되고 걸록지가 되는 거니까 금이 왕성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인성 자체가 왕성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특히 교육 또는 이제 기술 이런 데서 실적이 아주 괜찮아지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술관 입장에서는 인간관계만 상당히 답답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따라던가 편중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 우호적이지 않는 거죠. 이제까지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들,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평판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번 달에 왠지 호의적인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내 친구 중에서 아주 절친이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또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인가요? 네. 첫 번째로 계술일간 입장에서 이 경금을 우리가 정인의 에너지로 만난 거잖아요. 10일 동안. 그러면 억울한 일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답답해지는 거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억울한 일이라는 거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죠. 회사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답답해지는 거니까 나의 공로를 인정을 못 받는 일도 생겨요. 영화를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24시간 내 개인 생활을 모두 반납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거기에다 희생을 했는데 보수를 못 받은 거예요. 또 심지어 나에 대한 공로도 다른 사람에게 가로챔을 당하는 거죠.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또 디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또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인정을 못 받은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누군가에게 도용을 당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정말 그 레시피 이런 것들도 도난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9월 19일부터죠. 여기서부터 10월 8일까지가 이 계수일간 입장에서 신금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편인입니다. 편인을 만나게 되고 20일 정도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계수를 물상으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걸로 많이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선생님들께. 여기에 신금이 오게 되면요. 이 신금은 좀더 예민한 거고 금수가 어우러져가지고 좀더 차가워집니다. 수의 기운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 20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더 일이 굳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사이가 더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답답한 거. 인간관계에서 그런 등 돌리는 일들이 남자와 애주 중에서 여자분들이 좀더 남자분들보다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균형을 따진다면 그래요. 균형을 따진다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이나 교육이나 또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결과가 괜찮은 편이었다는 거죠. 답답하고 뭐 사람들하고 좀잘 융화가 안 되고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성과, 개인적 성과는 좀 고생은 되겠지만 좋은 성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건강운은 이 구간에서 조심하셔야 되세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이 건강운이 많이 하락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직은 몇달 남았어요. 아직은 이제 개수분들의 위기가 아직 몇달 남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힘은 들더라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투자라는 것은 금전적인 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 말은 즉슨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돼요. 이 기간에 잘못하면은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계획만으로 사람들에게 공표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나는 하고 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의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운은 연말 돼서 보시는 거 아니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운을 보시는 거 사주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또 상담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며칠 안으로 다음 달 운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